파이팅! 자, 갈까요? 자, 숲길을 따라 12폭포의 풍광은 계속 이어지는데요. 굳이 소유천 폭포, 고래 폭포, 명설 폭포, 운옥 폭포 등 길을 걸으며 구석구석에 있는 폭포를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12번째 마지막 폭포입니다. 아, 드디어 12번째. 부드럽게 흐르는 물줄기가 신선이 학을 타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산악 폭포까지. 신선의 모습. 그래서 산악 폭포라고 합니다. 아, 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또 있네요. 폭포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무자치콜 12폭포. 그래서 이곳을 폭포 전시장이라고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덕분에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선야봉 북쪽 산자락 아래 자리한 금산 산림 문화타운. 무자치콜 12폭포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데요. 이곳에 특별한 숲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. 때마침 풀을 만지며 냄새를 맡고 있는 체험객들을 만났는데요. 무슨 냄새 맡고 계세요? 좋은 냄새 맡고 계신가 봐요. 물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. 물고기 냄새요? 아니, 이 숲에서 무슨 물고기예요? 나무 냄새가 나야죠. 한번 맡아보세요. 맡아볼까요? 진짜 물고기 냄새가 나요? 이거 이거 무슨 냄새지? 물고기 냄새가 나죠? 네, 이 식물은 어성초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잎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고 불리는데요.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답니다. 얘기 많이 들었는데. 좋은 냄새가 날 거라고 하지만 식물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약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냄새를 내비치는 것도 있습니다. 휴양림 안에는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는데요. 식물을 오감으로 느끼는 만져보는 숲, 금산의 다양한 식용, 약용식물을 모아놓은 약이 되는 숲 등 이곳에 자생하는 다양한 나무와 풀을 생태별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네. 만져볼게요.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숲과 나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. 뭔가 은은한 좋은 향이 나네요. 머리도 맑게. 네. 아니, 저렇게 만 KBS